퇴비를 차에 제가 싣고 왔습니다. 전체 이 퇴비가 땅이 철망에 있고 일광이 있으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퇴비를 배달해 주면 좋은데 퇴비는 한 곳에만 배달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마 멘탈 충전소에 퇴비를 받아 가지고 결국 옮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제 차에 퇴비를 여기에 또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덮을 수 있는 비닐을 준비했고 차에 뭐 몇 개 다 나옵니다. 이게 먼저 바닥에 깔아야 돼요. 1차로 나중에 겨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우선에 쌓아두고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차에 싣고 온 개봉 박두 짜자자자잔 뭐가 보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카니발 차 안에 지금 퇴비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걸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일단 뭐 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라나? 실험하면 좋고요. 여기에 올려가지고 땡기면 좀 잘 가려나? 어우 좋은 방법입니다. 들고 오는 것보다 수월해요. 그럼 이번에는 아예 두 개를 한번 올려볼까? 이거 한 포대에 20kg인데 실제로 들어보면 20kg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네. 야자 매트 깔아놓은 게 이럴 때 또 적을 보네요. 이게 이렇게 쌓아야 될까?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렇게. 그죠? 오늘은 제가 12포를 가져왔어요, 12포. 12포니까 굳이 뭐 4개 각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또 오르막이 이래 좋을 때가 있네. 왜냐면 오르막 반대는 내리막이니까 내리막에 내리 공격 수월찮아요. 이걸 들고 저 계곡 건너서 짊어지고 가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가지 쉬웠네. 이번에는 세포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포입니다. 세포도 가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가능한데요? 이렇게 수월했습니다.
완전 무겁노. 야, 아파.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저번에 다른 밭에서 어떤 할머니가 얼핏 봐도 70 넘으셨는데 이거를 들고 밭에 막 뿌리시더라고. 내가 되게 좀 가볍나 이래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무게가 보통이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건강이 아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도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이거 지금 해보니까 무거워요. 자, 마지막! 이 태비가 오늘 썰매를 타는 겁니다. 태비가 썰매를 탑니다. 오, 멋지네. 오늘은 이렇게 옮겨만 놓고 저 밭으로 옮기는 건 다음에 할 거예요. 제가 비닐 덮는 테이프를 가져올게요. 우선 왔다 갔다 하면 운동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맞아도 괜찮도록 대포 필요 없겠네. 돌멩이 넣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오늘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대비 12포 12포 싣고 와서 여기까지 자리 잡아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